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메인 비즈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요즘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뭐 경영 혁신형 기업 인증인 메인 비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등한시한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인 비즈, 이노비즈 그리고 녹색 인증, 녹색 인증이라고 안 하고 우수 그린 비즈 별도로 있죠. 따로 이세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된 기업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년 이상 된 기업이 인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기본 사항이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인증은 상당히 많죠. 네. 뭐이 메인 비자하고 같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최근에 그 PMS라 그래서 생산성 혁신 시스템 인증인가? PMS.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하는 인증 중에 하나가 있고 또 별도로 제품 인증 같은 것도 이제 그각 나라마다 수출을 할때꼭 해야 되는 인증들이 있죠. 뭐 중국 가면 중국의 뭐 CCC라든지 뭐 C 뭐또뭐 C 뭐 있던데 보니까 그런 인증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때나 인증을 뭐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다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가끔 요즘 들어서 이게 처음 이제 뭐 컨설팅을 시작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 이제 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이런 컨설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메인 비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비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벤처 기업 확인하고 이노비즈 기업 확인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메인 비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잘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 좀 간단하게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업이 경영하면서 경영 혁신형 관련해가지고 이 대표자하고 재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도 그냥 무조건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름 또이 지표상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업 대표들과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면 좀더 신뢰를 줄수 있고 또 신뢰를 또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요걸 한번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보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도록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별도의 뭐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대부분 다 메인비즈 사이트에서 상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사이트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물론 좀뭐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있어서 요 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별도 자료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찾아본다거나 알아본다는 거뭐 대부분 다그 홈페이지 온라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뭘 봐야 되는지 이제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비즈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메인 비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광고 페이지 당연히 처음에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mainbizgo.kr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메인비즈 사이트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는 똑같아요. 메인비즈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mainbiz. 여긴 똑같아요. 근데 메인 비즈는 이제 공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go.kr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co.kr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메인비즈 co.kr 들어가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요 메인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메인비즈를 인증을 받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회원사도 유치를 하고 그 회원사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영혁신연구원도 있고 혁신 아카데미 굿모닝 CEO 학습 뭐 이런 것들 또 주요 사업으로 금융지원 사업이나 인력지원 사업 교육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비즈 인증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기 빨간색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드디어 메인비즈 사이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비즈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항상 이 메인비즈, 이누비즈 마찬가지고 우수 그린비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운영 규정이 있어요. 운영 규정. 그래서 운영 규정을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운영 규정을 좀 먼저 어디 있냐? 이건가? 평가지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자료실에 다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영혁신위원 중소기업 제도 운영 규정 2010년 48호로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다음과 같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관리 이런 부분, 요 법규사항이나 시행령 고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보고 연관되는 부분, 요 법규도 같은 것들도 원래 좀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연결돼서 자료들을 좀 한 곳에서 볼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메인비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3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청장이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메인비즈 그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제휴를 맺었어요. 어디랑? 생산 이게 어디지? 생산성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PMS라고 하는 인증 제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메인비즈라고 하는 이 인증이 이 신용보증기금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인비즈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하고 또 여기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을 해주는 생산성 혁신 뭐 혁신이야 뭐야 이거 한번 여기도 한번 같이 사이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여기도 생산성 혁신 맞나? 생산성 경영 시스템. 생산성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인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생산성 환경연구소인가? 어디야? 이거 어디라고 그러더라? 여기 한번 사이트 볼까요? 여기가 어디에서 하냐면, 에이씨, 안 나와 있어. 어디야? 생산성 본부, 한국 생산성 본부 KPC,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요 부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PMS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현장 평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말고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아까 얘기했던 메인비즈 co.kr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곳에서 하고 있고 협회에서 하고 있고 평가 기관이 신용보증 기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보증 기금도 있고요.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에서도 이걸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 근데 이게 아마 바뀌었을 텐데 아무튼 이 현장 평가를 네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곳에서 이거는 배정을 받습니다. 신청을 할때 현장 평가 신청을 할때 어디에서 이 현장 평가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배정을 받고요. 당연히 PMS가 있으면 생산성 본부에서 이제 할 것이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보통 기술보증기금은 뭐 이노비즈를 많이 하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주로 하겠죠. 메인비즈 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메인비즈 go.k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이거 똑같아요. 자가진단 해서 몇 점이 넘어야지만 될까요? 이 메인비즈는 600점 넘어가면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결국 받아야 되니까, 메인비즈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똑같이 700점 이상이 돼야지만 메인비즈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650점인데 뭐 그거나 그거나 독인 객인이고, 아무튼 만약에 메인비즈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래저래 점수가 깎일 수 있으니까 한 800점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은 당연히 메인비즈 신청을 할수 없고요. 물론 비영리법인, 뭐 병원, 공기관, 뭐 그런데도 안 됩니다. 메인비즈가 만들어진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협회에서 한게 보니까 2015년인가 14년 그쯤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혁신형 기업인 이제 이노비즈를 받기가 어려운 일반 서비스업이나 이런 도소매나 이런 쪽 기술이 조금 많이 좀 기술적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기업들에게 혁신형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이게 별도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조업종은 당연히 경영혁신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조업, 도소매업. 특이하게 건설업 쪽이 이렇게 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건설업하고 지식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뭐이네 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다 일반 서비스업이겠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지식 서비스가 아닌 나머진 다 일반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력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패스 하시고요. 평가 기준 보면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를 봐야 된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메인비즈 신청을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자가진단 실시 점수 600점 이상에 한하여 현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으려면 70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800점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장 평가, 그러면 이제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현장 평가에 대한 그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납부하냐? 평가 기간이요. 이 서면 평가라고 할수 있는 자가진단이 통과가 된 다음에 현장 평가 배정을 받기 전에 납부를 합니다. 왜? 현장 평가 기간이 선정이 돼야 그 기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근데 당연히 그 기관 쪽에서 알려주겠죠. 언제까지 납부하면 자기들이 언제까지 가서 할 거라는 그 다음 일정을 안내를 해주겠다고. PMS라고 하는 것들을 받은 기업들은 한국생산성본부로 아예 픽스가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한국생산성본부 KPC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PMS를 진행하고 난 이제 받은 기업들은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평가는 평가기간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할 시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된다. 즉 현장평가 대상이 되면 어디 기관에서 현장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지고, 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일주일 안에 그 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좀 특이한 게, 현장 평가일은 신청 기업과 평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단은 한 명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한 명으로도. 그러니까 뭐 평가위원이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세 명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보통은 2인 이상인데 보통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겠죠.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탈락했으면 언제 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유예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만약에 메인 비즈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시 준비해서 재신청을 처음부터 새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현장평가 처리 기간들은 보통 한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달 정도. 여기도 보면
처리 기간은 메인 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상 21일 돼 있는데 조금 연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담당자가 와가지고 이제 평가해서 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연기돼서 한 30일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메인 비즈 선정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0점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 비즈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점수를 했을 때 600점 이상이면 현장 평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상 메인 비즈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70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 다음 당연히 확인서 발급 명의는 중소기업 청장으로 되어 있고 영문 확인서도 같이 나오고 뭐그 번호의 의미가 나름인데 뭐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굳이 뭐알 필요가 없고 연장할 때요 알파벳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R이라고 하는 알파벳 하나 더 추가된다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몰라도 그만이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메인 비즈 선정은 확인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이건 3년 단위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확인서 앞번호 앞쪽에 R 표기를 해서 신규 지점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유의사항 볼수 있는 게 현장 평가 수수료는 50만 원 되고요. 재현장했을 때 연장했을 때는 40만 원. 당연히 부가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부가세는 별도. 그리고 PMS 인증을 통해서 메인 비즈 선정을 하는 건 한국생산선본부의 수수료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요 한국생산선본부에 있는 또 마침 운영 규정이든 지침이든 시행령이든 고시를 좀 봐야겠죠. 또 누구 또 계속 들어와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시네. 되도록이면 한딱세 명만 세 명. 아, 딱 맞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비즈에 대한 부분 운영 규정을 이제 좀 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경영혁신위원 중소기업 확인서는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효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 중소기업 청장이 이렇게 발급을 해준다는 사실. 영문으로도 되고 발급 신청서 이건 재발급 신청서네요. 재발급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제출을 신청서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인증을 또 확인할 때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 운영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만 나와 있냐? 아니죠. 이노비즈도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다. 공기관하고 관계된 자료들은 이렇게 운영 규정을 기본적으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 중에 평가지표가 있죠. 이노비즈도 마찬가지예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신규 선정일 때하고 재선정일 때 평가지표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업종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인증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뭐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가 있고 메이저 성과 관리하고 드라이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창조형과 성장형과 기본형, 예비 AMBG는 이런 게 있는데 쓸데없는 것 같고 700점 이상부터 돼야겠죠. 그래서 각각 3단계 이노비즈랑 비슷해요. 이노비즈를 보고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700, 800, 900에서 기본형, 성장형, 창조형 이렇게 유형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많이 가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업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게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요 부분을 보고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경영학식 인프라와 경영학식 활동, 그다음 성과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배점이 나와 있고 세부적인 것들이 쭉 범주가 나와 있고 평가 항목, 이 평가 지표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자본 조달 능력 그리고 특허 및 상표 출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늘 있는 거 대한민국의 평가 지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고용이잖아요, 고용.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원 관련된 내용과 복지후생 이런 부분 또 교육 훈련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면 그 다음 이제 제품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품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이 제품이 있으면 매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회사를 한번 보면 질문사항이 경영자의 동종산업 종사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건 제가 매뉴얼 관련해서 설명할 때 대표자 재무 비재무 관련 사항일 때 여기가 대표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종산업 종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몇 년이 되는가 해서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 5년 미만 해서 점수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하면 돼요. 이거를 이거를 기업들 방문해서 대표자 관련돼 가지고 5년 미만 16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되게 어렵지 않죠? 그럼 뭐 경력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밑에 평가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경영 경험, 연구개발 실적, 대외수상 실적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또 조직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수립하십니까? 해가지고 이런 지표는 매출에 있다. 그러면 이제 최하고 사회적인 공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각 이런 것들은 대표님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만들면 됩니다. 그럼 만점이 되는 거예요. 전략계획 이행관리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코칭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명품 컨설턴트가 된다고 보십니다.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스페셜리스트가 여러분들이 좀 되시면 좋겠네요. 오늘 메인비즈 이렇게 간단한 거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해서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표를 보고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 대표와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옮기고 그 자료를 남기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가 보통 한 4, 50개 정도 됩니다. 보통 한 4, 50개 해서 제조업 관련해서 평가 지표를 쭉 넘어갔더니 아직도 더 넘어가야 되네. 쭉 넘어가면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비재무 성과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경영심 마일리지. 우리도 경영심 마일리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넘어가서 지표를 봤더니 대략 몇 개냐? 40몇 개? 아직 더 넘어가야 돼. 40몇 개? 41개? 42개? 43개? 그래서 44개의 평가 지표로, 44개의 평가 지표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나? 이게 근데 왜 이렇게 페이지가 많지? 이렇게 많았나? 아, 여기 있다. 아까 그건 좀 다른 거였네. 어쩐지 페이지가 많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아서 지표가 대략 50개. 아까 도소매업은 41개, 44개. 제조업은 50개의 평가 지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기업들 이게 어떻게 측정하는지 요런 부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솔직히 경영하시는 대표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코칭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프리미엄 스페셜리스트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좀 명품 컨설턴트, 이런 부분 해서 업종에 따라서 각각 평가 지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봐야 뭐 많이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점수 산정을 해서 대략 800점, 웬만하면 900점까지 하면 더 좋죠. 최고 창조형이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재신청했을 때 별도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증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그러면 수수료도 이렇게 일부 환급해 줍니다. 환급률은 10% 정도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PC, 한국생산선본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메인비즈 협회로 되어 있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수료 환급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현장 평가 때뭘 하냐라는 내용을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또 정리를 해놨어요, 메인비즈에서. 현장 평가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평가자들이 기업의 현장 방문. 여기 빠졌죠. 기정원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침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수정 보완 안한것 같아요. 그 2016년에 나온 거였거든요. 이 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기술보증기금 평가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기술보증기금이 있다는 걸, 또 새롭게 보게 됐고요. 다음과 같이 뭘 평가하냐. 현장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가진단에서 제출한 그 700점, 800점, 900점 된 내용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는 거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가진단 체크를 했을 때 만약에 동종산업종사가 7년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컨설턴트들이 알려주고 준비를 시키면 딱 좋겠죠? 현장 평가에는 서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 경영 관련, 조직 관리 해서 철을 만들면 되겠죠? 기본 서류 철, 경영 관련 철, 조직 관리 철, 기타 철 해가지고 이렇게 철을 준비해 놓으면 뭐 이거 보겠어요? 이거 안 봐요. 그냥 물어봐요. 현장 평가 심사는 한명 이상 보통 두명 이렇게 해서 나가서 하면 되고요. 혹시나 어떤 질문을 하는지 또 궁금해 하니까 이렇게 아예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달성 시와 미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서류철 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현장 평가가 완료가 돼서 그 사람이 담당자가 보고를 메인비즈에다가 하면 일주일 안에 선정과 탈락이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메인비즈를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되냐? 요 이렇게 자료상으로 한번 보면 이게 2017년 6월까지의 현황이랍니다. 2017년 6월까지. 서울이 3,200개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도시 순으로 해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4,000개나 되네요. 그래서 총 15,328개의 기업이 2017년 6월 말까지 이렇게 인증을 받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두 다 메인비즈 사이트에 있는 메인비즈, 이 메인비즈 아니고 공기관 메인비즈, 이 중소기업청 메인비즈 사이트에 자료실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이트가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뭐 하나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심지어 뭐도 해주냐? 여기는 간판 같은 것도 연결을 해줍니다. 간판 만드는 사이트도 따로 있어요. 일단 혜택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단 경영혁신이 뭔지 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뭐 그닥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영혁신이 세 가지 말을 합친 겁니다. 매니지먼트 이노비즈,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이세 가지 말을 합쳐서 경영 혁신 기업 해서 메인 비즈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 실상 한 게, 예, 2015년이 아니고 2005년이었군요. 네, 2005년부터 예,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2006년부터 예, 중소기업 발굴하고 2010년에 지정을 받고 예, 시작을 했네요. 시작을 2012년에 15,000여 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있는데 2016년도 15,000여 개 많이 버렸단 얘기죠. 네, 실상 이게 혜택을 체감하기가 그렇게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좀한 단계 나아가려면 이런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을 보는 게 있다고 하면 그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컨설팅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죠. 예, 많이 바래요. 보면 기업 대표들. 또 하나 재밌는 게요 밑에 보면은 메인비즈 인증 현판 제작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인비즈 현판 제작인데 예, 당연히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는데 예, 실외형, 실내형 예, 이렇게 A타입, B타입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예, 만드는 데는 예,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네, 협회에서 이 간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협회는 디자인도 네,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뭐 협회 회원사로 또 네, 가입해서 또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회원사로 꼭 가입해야 되는지 가입하지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원 가입은 안 해도 상관없죠. 예, 현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작하는 부분이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게 제일 비싼 게 33만 원이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예, 이렇게 현판도 이렇게 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노비즈 현판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예,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예. 평가 대상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인증 필요 없는 데가 이제 메인비즈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외국 법인, 종교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들은 인증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메인비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사업자번호 구분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 혜택 아까 보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이트가 조금 금융 혜택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증료율 차감해주고 매출채권 보험료도 차감 할인 혜택 해주고 SDI 서울보증 우대 혜택을 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죠. 은행 자금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디 은행하고 어떤 자금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이런 상품들은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야. 아마 이런 자문이나 뭐 금융투자 뭐 이런 부분 컨설팅 무료 제공 뭐 이런 부분 대출금리 우대 혜택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정리가 좀 솔직히 네,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가점 지원이에요. 가점 지원. 또뭐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도 참여를 할수 있는데 이게 컨설팅 지원 사업이네. 보니까 연계 지원해주고 수출 R&D 지원 사업. 네, 그래서 수출 초보 수출 유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브랜드 개발, 뭐 환보험 해가지고 이렇게 3천만 원, 200만 원, 뭐 글로벌 강소기업은 5천만 원까지 해서 해외 포장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부분 할때 혜택이 평가 배점 3점, 가점을 준다는 거. 그래서 가점 사항이 어차피 맥스가 보통 5점까지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받을 게 없다, 뭐 벤처는 있는데 이노비즈는 없다. 아니, 그렇지. 그럴 때는 이제 이노비즈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싶으면 메인비즈를 하시면 되고요. 판로 수출 관련해서도 필수로 이 나라장터 이거하고 조달청하고 할 때는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개발교재 사업화 신청 자격에도 부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수출 많이 하시니까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요 부분도 예,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시고. 인력 지원은 뭐, 네, 요 부분이 제일 좋죠. 산업기능요원제도. 근데 이거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석사, 박사급 인력이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긴 조금 어렵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더라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광고비를 50%까지 대략 뭐한 5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주고 소기업은 한 400만 원 정도 범위 해서 5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도 70% 지원해주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한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마지막으로 혜택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인증 절차, 예,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인증 절차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회원 가입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회원 가입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되고 뭐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기업 등록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예, 그다음 공장 정보, 생산품 정보, 재무 정보. 그런 다음에 이제 온라인 자가진단 해서 60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800점 이상, 900점 이상, 1000점 가까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초창기 이제 3년밖에 안된 기업들이. 그다음 현장 평가를 신청하고 그 배정된 기관의 평가 비용 50만 원 부가세 별납으로 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납부하시고 현장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정말로 700점 이상이 승인이 되면 지방중기청에서 그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거. 그래서 사후 관리는 뭐 연장할 때 하면 되고요. 경영혁신 능력 평가 점수 700점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탈락했다는 거죠. 탈락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를 다시 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70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평가 기간은 신보기보, 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 KPC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인증은 유효 기간이 3년이 되고요. 3년 만료 후 30일 전까지 재인증 절차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의 내용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별도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현장 평가 준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뭐 하시면 된다는 내용들 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어떤 이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 평가 자체가 지표화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괜찮더라고요. 자,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제가 회원가입을 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참.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가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인 비즈 신청이라는 걸 이렇게 누르면 아따씨. 당연히 인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된 지가 이제 뭐 이제 1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1주년 되네요. 이렇게 신규 신청해 보시면 기업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재무 정보, 자가 진단 요세 가지를 순서에 상관없이 입력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가 다 되면 현장 평가 신청을 자가 진단에 700점 이상, 600점 이상이 되면 신청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고 이 평가 진행이 되면 다 이제 접수가 되는 거겠죠. 네. 오늘 메인 비즈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 요거 관련돼서 또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산성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PMS도 있습니다. 그래서 PMS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소개 자료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보겠습니다.
생산성 영향 시스템은 산자부, 산하, 한국생산성 본부, 유관기관인가? 아무튼 KPC, 코리아 프로덕티비 덕티비티 센터,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생산성 본부가 생산성이 참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좀 높을 수가 없죠. 인건비가 낮은데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생산성 경영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 얘네들이 조금 경쟁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게이 PMS가 Productivity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한 약자네요. 생산성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 마크네. 요 마크가 있으면 생산성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은대네. 뭐 중간에 다 필요 없고요. 심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리더십 부분이 있고, 생산성 마찬가지로 고용에 관련된 내용들 중간에 나와 있고, 가장 마지막엔 항상 재무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평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기술보다는 말 그대로 경영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나와 있고, 등급 자체가 레벨이 1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PMS 등급이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5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다 필요 없고, 뭐 이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과거에 대한 결과보다 좀 앞으로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이 컨설팅 요런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지도 계획서. 그래요. 우리도 이런 걸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뭐를 비교해놨냐면 ISO 인증하고 이 PMS 등급 인증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유사한 건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경영 체계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공,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 이거죠. 시스템적으로 경영 혁신을. ISO는 최소 요구사항 충족하면은 인증이 되지만, PMS는 레벨별로 인증이 부여가 되고, 특정 분야만이 아닌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이렇게 PMS 인증을 해 준다. 또 신용평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서 재무적인 데이터로 등급이 되지만, PMS는 경영체계 경영성과, 그래서 좀 경영 관련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솔직히 아직 그렇게 경영평가 지표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양적 성장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이렇게 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어따, 나도 안 바쁘신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인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으려면 결국 뭐 파급력이 좀 좋아야겠죠. 혜택이 좀더 넓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PMS 인증은 한천 몇백 개밖에 안 되네요. 이거 좀 지난 자료 가지고, 지난 자료라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돼서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또 비용. 이 중소기업들은 맨데이로 지금 끝내요. 이게 하루 만약에 심사를 한다면 90만 원이네요. OJT 컨설팅 하루 하면 맨데이 6시간 기준으로 하루를 잡아서 계산한 비용입니다. 맨데이 시간당 사내 전문가 양성 교육은 2, 30만 원 하고,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네요. PMS 인증이 보통 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이니까 4맨데이로 해서 와 400만 원. 기업 부담금은 160, 상생형 지원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부가세는 기업 부담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PMS도 이게 결국엔 돈으로 이 인증 자체를 이제 받는 부분이라서, 이게 언제 이거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없어요, 보면. 그죠? 제일 궁금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좀 그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조금 없어가지고 좀 아쉽고, 뭐 주요 참여 기관들은 돈이 쳐 남아 도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했다, 뭐 그런 내용들.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상생형 참가, 개별형 참가 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개별형은 뭐고 상생형은 뭐고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이 자꾸 생기네. PMS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우수 중소기업. 참가 사례. 네, 그렇죠. 중견기업? 네, 말만 들어도 참 대박이죠. 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기도 되게 헉헉대는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게뭐 그렇게 쉬울까? 매출은 꽤 높네요. 100만 원 단위고, 오우, 100, 1000, 얼마 안 되네. 410억이네요. 네. 인원이 180명인데 410억이면, 네, 그냥, 그나마, 꽤 적정선, 네, 하는 기업이네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생산성 혁신,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봤고요. 브랜드로 계속 유지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으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또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PMS는 따로 나중에 다시 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 비즈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그냥 이노비즈하고도 별 차이는 없어요. 뭐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노비즈는 기술적인 평가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비재무 평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량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인 평가 지표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로 된다는 부분. 요것만 좀 구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워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협회에서 한번 이 자료를 메인비즈 관련 자료가 협회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네. 네. 보통 이런 이제 협회에서 관련 자료들이 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가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를 보시면 각종 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수정이 됐다거나 개선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서 한번 메인 비즈를 한번 찾아볼까요? 메인 비즈 할까? 어디 봅시다. 메인 비즈. 아, 여기 있네요. 야, 진짜 오래됐다. 2010년에 나와 있는 자료에 메인 비즈가 있습니다. 2010년. 역시 자료가 빵빵해요. 2010년에 메인 비즈 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이트를 지금 했는데 이제 go.kr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메인 비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년 이상 기업만 하실 수 있고요. 3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할 때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물어보시는 개인 사업자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개인 사업자 됩니다. 네, 개인 사업자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한 기업도 업력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들 같이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 그걸 봐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만한 게 궁금한 질문 사항 같이 보는 게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보면 FAQ, 이 FAQ. 요 공지사항에 보면은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고. 궁금한 사항들 같이 한번 질문 사항, 주로 질문한 사항들을 같이 보면 자가진단 통과 후엔 21일 이내에 현장평가에 대해서 안내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 현장평가 통과 후 확인서 발급까지는 약 일주일, 그러니까 한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준비 서류들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업 역량철, 뭐 이런 부분, 혁신 역량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업종 코드, 이거 업종 코드는 조금 개편이 안된것 같아요. 이건 옛날 사이트라서 지금 여기 찾아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서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 기업도 됩니다. 개인 기업 3년 넘어가면 되고요. 3년 업력이 당연히 여기 해당되는 동종 업종 다 승계 양도 승계를 해가지고 되는 경우고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요겁니다. 나라 장터에 이제 이런 부분을 등록할 때 메인 비즈 확인서 하고 그 다음에 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공공구매 정보센터에 연락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나라 장터도 요즘 많이 양적으로 이제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질적인 성장을 이제 조만간 개편이 될 거예요. 개인 사업자 당연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인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사업 개시일 그리고 법인 기업은 회사 설립 아니 성립일부터 3년 이렇게 되고요. 휴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고요. 단기와 정기에 대해서도 여기 좀 나와 있네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부분. 결산이 되면 단기가 되고 결산이 안 되면 전년도가 단기가 되겠습니다. 결산이 안 되면 아직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총자산과 총자본에 대한 내용의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통상적인 자본을 의미한 총자본,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합산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 또 얘기하네. 600점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재신청 가능하니까 미리 자가진단표를 좀 확인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점수가 더 높게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Q&A를 보면 경영학시 능력평가 실시 시 준비사항들에 대한 서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당연히 3년 이상이니까 3개년 재무제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업조직도, 중장기 경영 계획서, 사내기술 생산표준화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지표에서 만약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야겠죠? QC 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 절차도, 제조 공정도, 작업 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률 분석, 등등. 이거는 이노비즈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노비즈. 그다음 사내 개선 제한 자료 실적, 그다음 외부 협력 제휴 기간, 수출 투자 유치 금융 기간 대출 전략 적재 외부 기관 기업 평가 이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내리 자료들을 등등 다 준비하고 기타 자가 진단 결과에 확인 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한다는 거. 그래서 메인 비즈는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컨설팅할 때 알다시피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보증서가 만약에 발급이 되면 충분히 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해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증한도 산출 공식도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세 가지죠. 뭐예요? 대표자, 재무, 비재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처음에 이제 컨설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아마 처음에 하실 때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향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이 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질문을 단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컨설팅을 좀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 사항들, 기본 요건들, 이런 기본 현황들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표자 관련 사항. 그다음 대표자의 관련 사항은 뭐예요? 이력서. 경력 증명서, 뭐 경력 사항들, 그리고 신용 등급,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재무 상황인 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비재무는 여러분들이 협회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융자보증 한도, 그다음 수출, 팔로, 뭐 투자,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관련된 내용들, 뭐요 정도까지는 좀 파악을 할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가 필수사항이에요. 아이템하고 대표자의 의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본 업체에 대한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상의를 해서 아이템을 좀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거 부가자료들은 많이 알려드리는 사이트 거기서 좀 찾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표자 의지인데, 대표자 의지가 뭐냐면 고민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이렇게 하겠다 말겠다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어야지만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인 비즈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메인 비즈는 그닥 어렵지 않고, 메인 비즈도 하면 이노 비즈도 별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고, 대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부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네, 어떻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